Oh,
미국에 가면 알래스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미국의 영토가 되어 있는데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는 본래가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알류 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뜻은 거대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전체 미국 전체 국토의 20%를 차지하는 엄청난 크기의 영토입니다. 이 지역은 비행기를 타고 나르면 하루 종일 가도 다 갈 수 없는 그 지역이 알래스카 지역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토의 20%를 차지하는 광대한 땅,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국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땅이 알래스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이 알래스카를 대단히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버리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전혀 무가치한 땅으로 이 알래스카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늘 눈으로 덮여 있고 날씨가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곳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항상 이 알래스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가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저 알래스카를 우리 러시아 영토로 가지고 있어야 오히려 부담스럽고 귀찮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니 이 땅을 미국에다가 팔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알래스카 이 땅을 1867년 미국에다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알래스카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 알래스카 땅을 당시에 얼마에 이 땅을 사들였느냐면 720만 달러에 이 땅을 샀습니다. 720만 원이면 지금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을 하면 최근에 1달러를 1065원으로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 1060원으로 기준을 하면 얼마가 계산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76억 3200만 원이 됩니다. 100억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팔았습니다. 러시아 정치사에서 러시아 정권이 세워지고 난 후에 지금까지 두고두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오판을 했던 그리고 두고두고 러시아 정치사에 후회한 일이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러시아로부터 사들고 난 후에 이미 정부에서는 1959년 이 알래스카를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이 땅은 미국의 49번째 주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광활한 알래스카를 눈 덮인 이곳을 사들고 난 후에 수많은 지질학자들, 그리고 자연 생태학자들을 대거 이 알래스카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전 지역을 탐사를 했습니다. 생태학을 연구하고 그 만년설이 덮인 지하를 탐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무진장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금맥이 흐르고 있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이 쓰고 써도 넘쳐나는 석유가 무진장 땅속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연 가스가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러시아 정부가 알고 난 후에는 그들은 국가와 국가 간에 공식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지금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6억 3200만 원에 사들인 이 땅이 수천억 조를 주어도 이것은 다시 살 수가 없는 엄청난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지하 자원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 알래스카라고 할 만큼 이곳은 가장 지금 미국에서 자랑하는 땅이 되었고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이 석유는 그리고 천연가스는 지금 미국 전역에서 1년에 소비하는 이 천연가스와 석유의 전체 생산량의 25%가 다시 말해서 미국 전역에서 쓰는 천연가스와 석유의 4분의 1이 알래스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알래스카는 또 어떤 곳이냐면 오로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청정 지역이 알래스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로라를 보려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천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알래스카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최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은 앵커리지입니다. 앵커리지 이 도시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곳으로만 알았던 이곳에는 숲이 울창합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으로는 지상의 낙원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항상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이곳은 거대한 숲들로 우거져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에서 눈 속에서 자란 수많은 수목들은 전 세계 최고의 제목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입은 가히 돈으로 계산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어는 알래스카 연어입니다. 이곳에서는 최대의 연어 서식지로 알려져 있고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야생동물들의 지상 낙원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전 지역이, 러시아 전 지역에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버려버리고 싶었던 그 땅을 헐값에 팔아버린 이 땅이 러시아 전 지역에서 지하 자원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곳인 줄로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모르고 헌신작처럼 버려버렸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을 돈 몇 푼에 그들은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결국은 잡아봤더니 허황된 꿈이라는 사실을 훗날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재력가들도 만나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야망과 꿈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종착점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내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돈이 내 인생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꿈이 아닌 꿈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아닌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작은 가장 보배 같은 그것을 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때로는 무시합니다. 오늘 이 지상에서 인류가 시작된 지금까지 인류가 끝나는 마지막 인생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상, 최대의 선물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분이 귀한 것을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때론 실어버리는 이러한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보면 시대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영적인 상태와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증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지금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가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돈을 자랑하는 재력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 그리고 중년,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찾아온 사람은 첫 번째는 양치는 목자들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 후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가요?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한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방인,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전부였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주님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시에 권력가들이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이 지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내가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질그릇 때는 이 그릇을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는 이 그릇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질그릇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잘 깨집니다. 조금만 충격 주면 깨져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잘 깨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가장 세상에서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질그릇은 가장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지만 가장 최고의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금 그릇이랄지라도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그건 쓰레기 그릇입니다. 금 쓰레기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있는 것이 어떤 것이 담겨있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추하고 천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700년 전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BC 역사가 있습니다. BC 700년에 기록되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할 것이고 그를 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 나는 많은 금을 가지지 못하고 많은 돈을 가지지 못했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권력이나 여러 가지 지식, 명예 이런 것은 아무것도 난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내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므로 구차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부자 중에 부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마치 러시아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그렇게 천하게 여겼고 버리고 싶었고 그리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지금은 미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모든 땅 중에 가장 미국에서 자랑하는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가장 그 땅은 귀하고 가장 보화 중에 보화가 묻혀있는 땅으로 생각하는 그들은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 천혜의 관광지이고 천혜의 지하자원에 묻힌 이 알래스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훗날에 물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이 알래스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성경 열 가지가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신가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지상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와서 전해준 말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6시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 찔리셨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 창은 끝이 어디까지 닿았냐면 심장까지 닿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관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내 죄가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왜 하필이면 손이 못 박혔을까요? 주님은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내 손이 못 박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못 박혔습니다. 손으로 왜 못을 박히십니까? 내 손으로 한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온갖 더러운 죄를 손으로 다 지었습니다. 이 죄값을 내 손으로 지은 이 손이 못 박혀야 될 내 손이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손으로 지었던 내 죄가 주님이 손으로 못을 대신 박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십니다. 발에 못이 박히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발을 가지고 뭔가 죄를 다 지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들, 수많은 부정한 것을 다 밟고 다녔습니다. 나의 신한 나를 보면은 전부가 죄의 발자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내가 내 발에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으로 주님 발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찔리신 건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 온갖 더러운 죄 그분이 대신 찔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채로 찔리신 것은 내 머리로 지은 죄 주님이 대신 가시로 찔리셨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십니다. 이 피의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머리에서 피 흘리시고 손에 발에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피 흘리시고 물과 피가 몸에서 다 쏟아지는 이러한 사건을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온통이 마치 찢어지는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택함 받았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습니다. 성경 이 말씀을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환호하지 않고 주님을 싫어하지만 주님을 그들은 버렸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희망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열 가지를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하신 보배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의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끝이 난다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참 이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훌륭한 사람은 틀림없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천하 사람에게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사건 가운데에서 롯의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천사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때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롯이 남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이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내어놓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 이 소돔성은 동성애가 극에 달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그리고 지금 집에 들어간 두 남자를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문이 부서지도록 두들깁니다. 이때 롯이 밖에 나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남자들을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상관이란 말은 바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때에 이 롯이 하는 말이 나에게 지금 시집을 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장성한 딸들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내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상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저 롯이라는 사람은 훌륭한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장성한 결혼을 앞둔 성경에는 사위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이 장성한 두 딸을 문 남자들한테 짓밟히도록 내어준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부모가 없습니다. 세상에 남을 위해서 자신 딸을 두 딸을 희생시키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참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성을 태우실 때에 성경은 롯을 생각하시고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건져내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셨다 했습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46절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건져내시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축복,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사함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노트에 연필을 가지고 무질서하게 낙서를 했습니다. 지저분하게 낙서를 했는데 어쩌면 내 인생이 한 장의 A4 용지에 그려져 있는 지저분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우개를 가지고 지웠더니 다시 백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지저분한 모습은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마치 예수의 피는 나의 지나간 모든 죄를 이렇게 사해버렸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도 피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까운 사이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가 됐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러나 인생을 마지막 마감하실 때, 이 땅을 떠나실 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으로 보배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늘 그렇게 여기며 섬기며 그렇게 모시고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 흘리신 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어떤 제사를 지냈느냐면 거의 매일이다시피 제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짐승들은, 제물들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 사건 이후에는 다시는 희생의 제물들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지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치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씻듯이 우리는 그날그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내 영적 상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히브리서 1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일곱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됐다고 착한 일이 됐다고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착한 일은 착한 일 한 사람은 그 착한 사람의 축복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거룩해진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늘길로 돌아갑니다. 그 거룩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까요? 예수도 피로 우린 죄 씻음 받고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정말 실감이 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하셨고 나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따라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여덟 번째 요한 1서 1장 7절은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라 했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고 항상 나는 무엇이든지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신년 새해는 승리할 거야. 나는 성공자가 될 거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1시 반 4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갔는데 온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그 수능시험 치기 전에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굉장히 이 아이가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많아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와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그리고 인제대학교 네 군데가 다 합격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없는 것을 잊게 만들고 믿음의 기도는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되지 않는 사람들을 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아홉 번째는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따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린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사실을 내가 항상 인식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이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에덴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생육해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축복 열 번째 마지막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세상과 어떤 것 부족하더라도 그분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신년 새해를 여러분 어떤 일에서 절망하지 말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세상은 결코 낭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총칼 없는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생존 경쟁의 싸움터입니다. 옆에 동료가 나를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같은 직장 안에서도 내가 같은 동료끼리도 내가 실력이 떨어지면 그 회사에서 퇴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냉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시는 길에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